아줌마, 너 부르는 거 아니야? 어? 아니. 내가 짱구냐? 아 진짜. 나 끊어봐. 아니 저 왜 아루님? 예? 저 보호자시죠? 그... 아 나 떨겠네 진짜. 아니 저기 말 못해요 말? 보호자냐고 물어. 그 지금 저기 수술 중인데 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세요. 야, 네 엄마도 말 못하니? 네. 저기 최선을 다했지만 사망하셨습니다. 진짜. 아니 저 아버님, 아버님. 아니 저 정신 좀 차리시고. 저 아버님, 아버님. 할게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네, 우리 엄마도 살려주세요. 아니 저기 잠시만. 아니 저기 정신 좀 차리시고. 아 이런다고 좋은 사람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버님 제가 연락 드릴 테니까 장례 잘 치르시고 연락 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내가 봤어. 2011호 5897 검은색 차. 검은 모델을 쓴 남자랑 남자애가 타고 있었어요. 너 아저씨 경찰이야. 거짓말하면 혼난다. 네. 야, 차 번호 좀 줘봐. 무천11 나에 5897. 그때가 처음이었다. 모든 것을 본대로 기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때가. 움직이지 마.
진정하고 가만히 있어. 지금 이름이 뭐라고? 염둥이. 아, 염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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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 보내주려고 하는 거야. 어? 무서워서 그렇다고? 그래 그래. 근데 지금 어차피 너 여기 지금 도망갈 데가 없잖아. 뭐 하는 겨? 근데 아, 답답해 죽겠네. 뭔 놈이 염소 새끼하고 대화를 하고 지랄이. 그냥 빨리 잡아 모여. 아, 조용히 좀 해요. 궁지에 몰렸잖아. 일단 진정을 시키는 게 이 검거의 제일 원칙이에요. 그렇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민원 54중입니다. 자승경, 수고했어. 네,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고생했네, 자승경. 안녕하세요. 야, 타지 마. 어? 치사하게. 아니, 한 명은 무전도 받아야 되고, 야, 어? 힘들었냐? 어? 아, 옷 갈아봐야 돼. 아, 야, 일단, 야, 가만히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까부터. 아주 깔끔하셔요, 아주. 이게 내 차니? 어? 이 공공기물인데 냄새 맡을까 봐 그러지? 근데 어디서 똥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냐? 응? 아, 내가 똥 밟았다. 아, 야, 빨리 털어. 아, 나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씨. 좀 더. 했지? 아, 에이씨. 시트 네가 빨아라. 아휴. 자. 자가, 낚시터 차신의 양식이지? 아니, 공부하고 담 쌓았다고 하더만, 성격은 어찌 된겨? 자가, 공부머리는 없는데, 기억력하고 체력은 이거잖여. 삼성과 해갖고 그거 순경됐다더만. 어이, 그래야? 그래야. 허이, 분명히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만. 허이, 참. 나 오늘 당직이야. 빨리 먹고 가야 돼. 진짜. 오늘 무슨 날이야? 떨어졌어. 광수대는 합격하려면 점수가 더 필요해야 돼. 문제는 시골에 일이 없어. 봐. 응. 나 가면 보고 싶을 거면서.
부천광역시 화영군에 사는 20살 고민지향이 실종된 건 지난달 24일입니다. 고향은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던 중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이 수색견과 헬기까지 동원해 고향의 학교와 집 근처를 수색하고 있지만 고향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고 CCTV에서도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지향은 키 158cm에 몸무게 47kg 보통 체격입니다. 아이, 하늘에 빵꾸가 났나, 그냥. 무섭게 내리네. 아유, 더 쉬게 해야겠다. 아이, 누가 저기다 저런 걸 버렸대? 아이, 누가 여기다 이런 걸 버렸대? 응?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정신. 예? 아저씨, 예? 아유, 뭔 드시는 거예요? 아유. 어? 아. 야, 수영아, 무서워하지 마. 어? 오빠가 있으니까. 드라이버 여기 여기. 또 나갔다, 씨. 가지가지 한다. 네, 홍은지구 됩니다. 네? 네, 알겠어요. 아저씨, 제가 지금 갈게요. 선배! 나 저기 쌍다리 길에서 갔다 올게. 왜? 몰라. 무슨 이상한 캐리어가 있다네. 아유, 환장하고 갔다 진짜. 씨. 놓고 갈 수도 없고. 그냥 먼저 가 있어. 그 수현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같이 넘어갈 테니까. 응? 됐어. 아저씨! 어, 야. 너 건드리지 말고 그 지키기만 해. 다리만 옮겨? 네. 현장이 어디예요? 아이, 난 다리가 후들거려서 저기서 여행가봐 이 희끄무라는 게 보이는데 느낌이 그냥 아차하더라고. 제가 가볼게. 어, 저기 저기, 어. 주변에 CCTV도 없고 어쩌지? 가만히 놔두면 다 떠내려갈 것 같고 감시판 오려면 오래 걸릴 테고 안 되겠어. 내가 내려가 봐야겠어. 선배, 시체 같아. 지원 요청하고 빨리 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조금만 뒤로 올라가실게요. 멀리 가세요, 멀리.
조심하시라니까. 꼬라지하고는 진짜 씨. 너야 또? 야, 수사의 기본 몰라? 그러니까 왜 캐리어를 건드렸냐고. 캐리어가 비에 미끄러질 것 같아서. 니까지 게 뭔데 무슨 판단을 해. 감식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사진 찍어놨거든요. 좋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아? 이게 아까 제가 미끄러졌었는데. 아, 이게 확 진짜 씨. 회장님. 왜?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야? 사탕? 엄마 오시면 안 돼요. 조금만 뒤로 물러나 주세요. 왜 철수 안 하는 거야? 방수대에서 내려온다고 현장 보존하란다. 혹시 그것 때문 아니야? 사탕? 조심해. 현장 보존 못했다고 덤탱했으면 엿대는 건 우리야. 맞다. 어서 오십시오. 화양경찰서 방산치 계장입니다. 아유, 공식적인 루트도 아니고 이렇게 다짜고짜 현장 임장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아, 저쪽입니다. 광수대에서 왜 온 거지?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공께 아무나 강수대 가는 줄 알아. 피해자 신원은 현재 파악 중입니다. 이런 게 나왔어요. 좋습니다. 아, 보니까 살해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 원래 이 사체 토막들이 캐리어 가방 안에 있었는데. 아, 그게 저기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현장에 제일 먼저 온 경찰이 누구죠? 아, 저기. 아, 그만 봐. 그러다 눈이라도 마시고 성가시니까. 어? 온다? 아이, 수고 많으십니다. 충성, 홍은지가 너야? 너 뭐하는 새끼야? 아. 수사의 기본은 현장 보존인 거 알아, 몰라? 심한 새끼. 야, 너 본서 들어가서 심할 슬슬 준비하고 있어. 캐리어 안에 토막 시체라. 게다가 박하사탕이 나왔다. 아마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놈도 그랬지요? 좀 앉으시지. 그게 아니면 광수대에서 이런 시골까지 달려올 이유가 없겠죠. 설마 아니겠죠? 박하사탕 그거 흔하잖아요. 식당마다 후식으로 있고. 게다가 그놈은 5년 전에 죽었다면서요. 뭐라고 쳤냐?
피해자 신원은? 네, 지금 조회 중인데 지문의 소리 너무 심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인근 미기자자들하고 실종신고 들어온 녀석 교차 확인하셨나요? 파악 중입니다, 현재. 범구 추정은요? 현장 접근에 대한 단서는요? 아직이요. 현장 반경 5km CCTV 영상도 일주일치 확보 부탁드립니다. 현장 훼손 증거 분실 누가 책임지실 거죠? 아, 저 그게 아, 현장을 촬영한 그 핸드폰이 있었는데 아니 복과라고 지금 지시는 내려놨는데 아, 초짜들도 아니실 텐데 뭐? 아니 광수대에서 내려왔으면 답니까? 아니 현장이 그렇게 비가 오는데 뭐 어떡하라고? 비 오면 범죄 안 일어난답니까? 유기된 그대로의 현장 보존은 수사 제일 원칙입니다. 그걸 굳이 말해야 합니까? 뭐? 잘들 한다! 야, 니들! 내 모가지 자르려고 반장했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나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저희 근데 제가 현장을 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쟤 뭐야? 아 예, 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지구대 순경입니다. 야, 너 또 뭐 이상한 얘기하려고 그러지 뭐 기억이 어쩌고 저쩌고 어? 드러나 보죠. 어차피 사진도 없다면서. 아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저기 제일 중요한 게 말해봐. 그래, 해봐. 그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체크무늬 캐리어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누워있었고요. 각도는 한 아래로 30도 정도 비스맥고요. 자크가 고장이 났는지 이 중간중간이 계속 벌어져 있었습니다. 간격은 한 25cm 정도? 피해자의 손이 이 손바닥에 하늘을 본 채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옆으로 발자국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발자국 모양이 등산화는 아니고 운동화 종류로 보입니다. 그리고 캐리어 근처에 뭐 폐비닐 조각, 농약통, 스티로폼 등이 있었습니다. 야야, 아니 정황도 없는데 현장에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그게 다 기억이 난다고? 틀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비닐이랑 농약통이랑 스티로폼은 원래부터 있던 쓰레기로 보입니다. 저게 진짜... 자, 됐고! 나가봐. 핸드폰 복구했습니다. 그래? 연결해. 네. 이 사건 광수대가 맡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황하영 팀장입니다. 말해. 박하사탕이 나왔어. 토막사체야. 계속해봐. 캐리어에 담겨 유기됐어. 목격자는? 없어. 아직은. 홍우면
배수로 인근에서 참혹한 토막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건 현장에 분석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또한 연쇄 살인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어. 아 참, 그 지방청에서 연락 왔었는데. 뭐라고요? 그게 좀 거시기한데 무천으로 올려보내달랬는데. 뭐를요? 널. 저요? 내가 위에다 말을 잘 해놨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어? 아 그게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아이 참. 아,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제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 않아요, 수장님? 그 현장 사진도 다 복원됐고 그거 찍은 것도 전데. 아, 뭐 혹시 상 같은 거 주려고 오라고 하는 거는. 상 주려면 지들이 내려왔겠지. 하여간 이번에 올라가면 그냥 어떻게 무조건 잘못했던 거 싹 빌어. 알았지? 알겠어요. 그걸 왜 이리 세고 자빠졌냐? 어? 넌 참 일머리도 없어. 아유, 정신 차려, 정신. 에휴. 팀장님, 피살자 국과수 신원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통화기록 조회하고 주변인 탐문 조사해. 수상하거나 의심 가는 사람 전부 알리바이 확인하고. 빨리 움직여. 네. 야. 아, 일거리를 남자도 시원찮을 판에 왜 끌고 왔을까? 그것도 시골까지 가서.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친하잖아, 황 팀장이랑. 헤이, 그런 게 어딨어요. 와, 이씨. 애먼 박가사탕에 애먼 일거리를 끌고 왔구만. 그놈은 죽은 거 아닌가요? 삼거리 사건 때? 공식적인 발표라 그렇지. 공식적인 발표? 사체에서 DNA 검출 실패했잖아. 결국 추정이라는 거지. 설마야. 야, 그 설마가 지금 우리를 잡고 있어. 집에도 못 가게. 부럽다. 부러워. 무슨 어디서 했어? 귀여워, 어색하니까. 아, 뭐.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 광수대 1팀. 이쪽에 앉으세요. 야! 내가 형사야, 이 새끼야. 이거 옷 다 대고 사기를 쳐. 아, 나 찍었어, 이 새끼. 아. 빨리 합시다, 그거. 생년월일, 이름, 주소, 직업. 저요? 아, 저기 오늘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아, 아니까 질문에 대답만 하세요. 응? 92년 11월 8일
이름 차수영이고요. 무천광역시 화영군 홍운면. 저도 경찰인데요. 오늘 그러세요, 고객님. 뭐요? 신분증. 아. 여기. 형님, 이거 좀 봐봐요. 오, 잘 만들었다. 똑같네, 똑같아. 응? 아유, 진짜 씨. 아유, 야, 네가 경찰 사칭하고 사기친 거 다 알고 있어. 어디서 경찰서까지 와가지고 경찰질이야, 이씨. 아, 저는... 거기서 뭐해? 여기 앉으라고 해서. 들어와. 둘이 아는 사이야? 네. 아, 그럼 진짜 경찰? 아냐? 차수영 순경. 잘못했습니다. 그땐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 잘리면 안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연로하시고요. 원래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 아니면 관찰 능력이 뛰어난 건가? 고등학교 때 소매치기 잡을 때도 현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재현했던데. 아, 그거는 다 기억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 그게요. 뭐 그냥 특정 조건이 주어지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찰칵하고 정지되는 것처럼 모든 게 기억이 나요. 찰칵? 픽처링 능력 같은 건가? 네. 신경정신과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정 조건이라 하면? 그냥 긴장하거나 아니면 엄청 낯선 환경이거나 아니 뭐 신경을 거스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 몸이 좀 긴장이 되면서 그냥 기억이 나요, 다. 따라와. 어디? 팀장님, 피해자 고민지와 핸드폰 분석 기록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꺼지기 전에 어떤 남자와 세 번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요. 현재 위치 추적 중입니다. 추적되면 바로 콜받죠. 네. 저기 어디 가는 건지 여쭤봐도 됩니까? 누굴 만날 거야? 누구요? 네가 본 걸 지난번처럼 그 사람한테 말해주면 돼. 그 사람이 누구인데요? 누구한테도 만났다는 걸 말하면 안 되는 사람? 다 왔어. 내려. 같이 안 가세요? 3층이야. 가봐. 광수대 지원했던 적 있던데. 가서 말 잘해. 광수대 전입 가능할지도 몰라.
계세요? 저 계세요? 저는 차수영이라고 하는데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도 안 계신 줄 알고. 차수영이라고. 네. 황하영 팀장님이 여기로 가라고 하셔서. 알아. 내가 오라고 했어. 키는 170에 몸무게는 50kg 초반. 척추측만증이 있네. 평상시에는 운동화 차림일 거야. 하이힐은 거의 신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1cm 더 길군. 걸음소리 들으면 알 수 있어. 옷감 스치는 소리로 봐선 싸구려 면수제고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어서 언제 마침표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이제 네가 본 걸 얘기해봐. 제가 본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 지금까지 네가 본 모든 거 말이야. 사악하게 좀 떠든 거 본데 내가 하나씩 질문해 줄지 최대한 호의를 베풀어서. 입구 경비원 인상착의. 50대 후반에 키는 한 170 정도고요. 가족은 부인과 아들 하나. 그 달력 내일 날짜에 동그라미 갖춰져 있었어요. 해병대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고요. 3층 복도 등계수. 7개요. 틀렸어. 9개야. 두 개는 꺼져 있었어요. 그래. 좋아. 홍은 현장. 네가 본대로 얘기해봐. 아, 그 회의실 멍청이들한테 얘기한 것 말고 다른 거. 다른 거요? 구경꾼들.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 구경꾼들 중에 이상한 남자가 한 명 있기는 했어요. 개줄 같은 거를 들고 있었는데. 개줄을 들고 있었다? 동네 사람인가? 아니요, 동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키는? 190 정도? 검정색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특이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생각해봤어. 기억은 주관적이야. 편의에 의해서 재단되고 왜곡이 되지. 넌 말이야, 본질은 잊고 쓸데없이 주변만 기억하는 과잉 기억 증후군이야. 일종의 강박증이지. 아마 어렸을 때 버려졌던 트라우마가 있는 게 분명해. 불안하거든.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사연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야. 실제로는 별거 아니겠지만.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는 게 아니야.
사실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평가해볼까? 자존감은 낮고 의지는 약하고. 아마 연애 경험도 없을 거야. 그치? 내가 보기에는 시골 경찰이 딱 적당해. 근데 또 시골에 머무르기 싫어서 다른 방법을 썼을 거야. 물론 잘 안 되긴 했겠지만 말이야. 처음 만난 사람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면 뭐 저도 할 말 많겠는데요? 해봐. 건방지고 무례하고 완화무인이시고 뭐 그 성질 때문에 주변에 친구, 애인, 가족 아무도 없겠고 결국에 아무도 없이 여기서 혼자 고독 살 가능성이 크시겠죠. 방금 제가 한 말은 진심이긴 한데. 가봐. 네 할 일은 다 끝났어. 너는 볼 일도 없을 것 같고. 전 입은 개뿔. 다 잘렸네. 팀장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피의자 고민지와 연락한 남자가 용의자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강승화, 거주지는 연수아파트 704호. 네, 위치 보내겠습니다. 예. 야, 지구대는? 연락해 왔습니다. 형님, 어디 가세요? 야, 용의자 찾았어. 전화할게, 백업해줘. 예? 아, 밟아, 씨! 택배입니다. 계십니까? 택배입니다. 계세요? 없는 것 같은데요. 눈치가 도망친 거 아닐까요? 팀장님. 노라, 이 새끼.
어떻게 오셨어요? 다들 어디 가셨나 봐요. 여기가 광수대 맞죠? 연쇄살인사건 담당하는데. 네, 그런데요. 무슨 일로? 자수하려고요. 자수요? 네. 찾고 계시잖아요. 고민지 살해범. 제가 바로 고민지를 죽인 그놈이에요. 박하사타 연쇄살인마. 손들어 미친 새끼야. 손들어! 홍은면 도막살인사건 용의자가 오늘 오후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은 무천시 남부 미제 사건과 연관성을 조사한 남편, 여자를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은면 도막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농수로에 유기한 사건의 피의자는 41세 강승환입니다. 경찰은 정신과 의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었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그리고 범행을 시인했고 증거가 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강승화 41세, 가족은 없습니다. 미대 졸업 후에 한때 설치 예술가로 유명했었는데 그 표절 논란 후에 잠적했습니다. 범죄 기록은 없고 고민지 범행일 시 유기 방법 다 잡아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또 있을지 몰라. 빨리 찾아야 돼. 거주지에서 찾은 사진들하고 실종자들하고 현재 대조 중에 있습니다. 근데요, 자꾸 자신이 5년 전 죽은 그놈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정말 그놈일까요? 야, 그게 말이 되냐? 형사가 또라이 말에 휘둘리면 안 되지. 턱 해봐. 그놈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을지도 몰라. 강승환은 자신이 이 5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박하사탕 살인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일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5년 전 폭발 사건 때 진범은 죽었습니다. 경찰 조사도 그렇게 발표가 났고요. 그러면 천천히 빨리 먹어. 그대예요. 보긴 보겠습니까? 수장님. 강승환은 저 폭발 사고 때 수장님도 현장에 계셨다 그랬죠. 말도 마. 난리가 아니었어. 그 중건 상거리에서 트럭이 폭발해서 다 시커멓게 타버렸어. 다 타서 성한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 박하사탕인가 뭔가 하는 그 살인마도 타 죽고 내가 옆에 있었잖아. 아 근데 그건 왜 갑자기 물어보는 겨? 이번 그 모방 사건 때문에 그래야? 아니요. 그냥 좀 이상해서. 별게 돼 이상하다. 에. 한번 자. 그때 그 이름이 뭐였더라? 오 멋있갱이였는데 그 프로파일러 약혼녀가 죽었잖아. 아 맞다! 오연재! 응? 맞죠? 오연재 프로파일러? 그 친구 부상이 심각했다던데 그 지금 완전히 사라졌대야. 뭐 자살을 했다, 이민을 갔다 소문만 무성했지. 박하사탕, 광수대, 황팀장. 그 휠체어. 아이 깜짝이야! 수장님, 저 어디 좀 잠깐 갔다 올게요. 네? 네? 저 오늘 반차 좀 쓸게요. 야야야야야! 최고의 범죄 심리 분석가, 검거율 97%를 자랑하는 천재 프로파일러 오현재 형사. 11번의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범 일명 그놈이 시체 박하사탕을 남긴 이유는? 대박. 내가 만난 사람이 진짜 오현재였어.
네, 이 자리에 오늘 광역수사대 소속 현장형 프로파일러 오현재 형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오현재 형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놈이 피해자를 고르는 패턴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놈은 피해자들에게 죽이고 싶은 사람을 강요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직면한 피해자들은 무심코 입을 열게 되죠. 자신을 무시했던 친구, 시비가 붙었던 지하철 매점 상인, 그리고 어렸을 적 자신을 학대했던 엄마의 애인. 그 이름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박하사탕을 자신의 시그니처로 사용하면서 말이죠. 자, 만약 오영재 형사님 가설이 맞다면 과연 그놈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질문을 할까요? 이봐, 네가 죽이고 싶은 한 사람을 얘기해봐. 그게 말이야, 세상에서 네가 죽기 전에 해야 되는 마지막 일이야. 요즘 인기 절정인 천재 프로파일러 오현재 씨와 연쇄살인마 그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현재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기다렸잖아.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어. 광수대 에이스 황하영 팀장님. 고민지는 왜 죽인 거야? 말했잖아. 내가 그놈이라고. 연쇄살인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넌 그냥 모방범이야. 관심종자. 계속 그러다 후회할 텐데. 그놈은 죽었어. 웃기지 마. 니들이 그렇다고 우기는 거잖아. 자수한 이유가 뭐야?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물밀듯이 확 밀려오더라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여기서 떠나질 않아.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요. 아, 아파요. 니들이 잡으러 오지 않으니까 따분해서 왔어. 고민지 말고 다른 피해자 있지? 글쎄, 있을까? 없을까? 검찰에 송치라는 말 못 들었어? 항명하는 거야? 아직 검찰에 넘기면 안 됩니다. 이유는? 찾고 있습니다. 증거 자백 다 나왔고 또 뭐가 필요한데? 그 미친놈이 자기가 그놈이라고 하니까 그래?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거 없어. 황 팀장만 모르는 거 아닌데 조직도 좀 생각을 하자고. 5년 전처럼 혼자 날뛰다가 또 여럿 피보게 하지 말고. 날 왜 보자고 했을까? 날 테스트하려고 한 거야. 뭔가 찾아야 돼. 그날 현장에서 내가 놓친 뭔가가 있을 거야.
혹시 택시가 있었어? 어때? 너무 아마추어야. 그놈이라고 하기엔. 지난번 만난 그 여순경 어땠어? 별 도움이 안 될 거야. 지나치게 감성적이더군. 갈게. 나는 잘 모르겠네. 네가 왜 그놈에게 이토록 집착을 하는지. 나도 그놈한테 갚아줄 빚이 있어. 네, 사장. 그놈이라뇨. 잘 매듭 짓겠습니다. 저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와. 요즘 피드백이 늦어? 현장 일이 바빠서요. 이거 이제 황 팀장 새끼 다 됐네. 너 고속도로로 갈래? 국도로 돌아서 갈래? 그 뒤앞날이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야, 임마. 네. 여론이 안 좋아. 너 위에서 빨리 사건 종결하라고 난리도 아니다. 황 팀장 뭐 이상한 거 없고? 네. 나가 봐. 지민아. 명심해라. 항상 조직이 먼저야. 충성은 기본이고. 응? 네. 만나러 왔는데요. 저 지난번에 왔었던 차수영 순경입니다. 오 형사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형사님, 그 형사님 말이 맞아요. 강승환 그놈이랑 아무런 연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쓸모없어졌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근데 그때는 생각나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택시 한 대가 있었는데 아무도 내리지 않았고 한동안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놈은 공식적으로 죽었어. 하지만 믿지 않으시잖아요. 강성환이 오늘 중으로 검찰 송치해.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결해서 더 깊이 파봐야 합니다. 그 상황까지 같이 넘겨. 이러다가 만약 실종자가 죽기라도 하면 완전 독박 쓸 텐데요. 지금 독박이 문제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무전이 끊겼는데 어떡하죠? 네가 본대로 얘기해봐.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